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TV닥터 인사이드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곽동훈입니다. 아, 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마지막 날이 되고 보니까 연초에 세웠던 건강 계획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그리고 복근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성공했냐고요? 아, 절반의 성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합니다. 연초에 세우셨던 건강 계획들 이루셨나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오륙도 해맞이 공원입니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서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만큼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우리 국민들의 건강 지표를 보면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세 분 중에 두 분은 나는 건강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봤더니 여러 매체에서 건강 정보들이 넘치고 있지만 정작 나에게 딱 맞는 정보, 정확히 내가 원하는 정보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가 궁금해집니다. 과연 건강한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삶과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이 과연 일치하는 걸까요? 그래서 하루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께 이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건강한 삶은 무엇인가요? 함께 들어보시죠. 건강한 삶은 잘 먹고 잘 자는 겁니다. 아침은 충분히 드시고, 점심은 적당히 드시고, 저녁은 소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서너 시간은 금식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고요. 잠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 중에 물은 충분히 드셔서 1.5에서 2리터 정도를 드시고 식사에는 섬유질을 많이 포함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스트레스를 최소로 받아들이시고 사이사이에 운동을 충분히 하셔서 하루 중에 30분 이상 적어도 그리고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시는 것이 건강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대변이 황금색으로 바나나 모양으로 잘 나온다면 아마도 식생활은 잘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삶, 좋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땅의 40, 50대 중년들 그분들에 대한 건강의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40, 50대가 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는 평균 수명이 60대였습니다. 그럴 때 40, 50대는 노인입니다. 또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80대, 84세. 아마 우리 때가 우리가 더 나이 들 때는 90세까지 갈 겁니다. 그렇다면 40, 50대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인 이 세대에서 예전처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롤모델을 통해서 고루하거나 혹은 그러한 신체 행동을 갖는다면 우리 몸이 굉장히 많은 병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0, 50대 분들한테 좀 더 젊은 생각을 가지시는 것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옷도 좀 더 젊게 입으시고 생각도 좀 더 젊게 하시고 운동도 젊은 식으로 좀 해둔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40, 50대들의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온 조절뿐만 아니라 어린애들의 뇌의 발달, 성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한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건강한 삶에 있어서 갑상선 건강도 중요할 것 같고 건강한 삶에서 갑상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질환하고 다를 거는 크게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하시고 야채나 채소, 과일 같은 것을 많이 드시고 갑상선 질환과 비만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고 가족력이 있다면 꼭 갑상선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산물도 너무 적게 드셔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섭취해도 안 되는
적절한 섭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삶과 일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일을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나의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나의 삶에 너무 균형을 맞추게 되면 일의 생산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병원에서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남편과 아빠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저희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마음을 느끼는 게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맛,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본인이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특별한 나가 아니어도 특별한 날이 오지 않아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로마의 철학자 겸 정치가인 키케로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책 중에 노년이란 또 우정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쓰는 책인데 그 주제에서 인생의 제일 행복함은 건강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고 또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되뇌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정은 좋은 친구, 미덕을 가진 좋은 친구를 항상 옆에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제일 좋고 또 생각, 삶에 대해서 또 주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것인가 그런 늘 폭넓게 하면 그런 경우가 삼박자가 되면 제일 중요한 건강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삶이란 저는 흐르는 강물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노를 거꾸로 젓는 일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배 위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그 노를 거꾸로 젓지 않으면은 강물에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다시 일상에 돌아와 보시면은 건강한 음식들은 맛이 없기 마련이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은 먹기 싫을 것 같습니다. TV를 보는 게 좀 더 편하고 운동을 하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에 거슬러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를 거꾸로 젓는 일과 같은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배가 거꾸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노를 꾸준히 저어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하기 싫은 일들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이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건강을 찾는 삶과 일맥상통하게 되고 그런 삶을 쫓아서 살다 보면은 건강한 삶도 찾게 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TV 닥터 인사이드 2018년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 써서 선생님을 또 모시고 선생님만의 건강 팁을 좀 훔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께 특별히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한성호 선생님이 특별히 요거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를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꼭 지키세요 하는 세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솔직히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예. 제가 방송이나 강의할 때 항상 술 많이 드시지 마시라, 예. 스트레스를 피하시라, 네. 운동하시라 이야기하면서 그거 얘기하실 거 아니죠, 지금? 저는 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드리려고요. 예. 사실은 워낙 바쁘다 보니 예. 예, 그런 이야기라고 건강이 좋은 걸 알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키는 제 원칙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신데렐라가 되잖아요. 신데렐라. 신데렐라. 예. 호박마차 타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2시 이전에 귀가하자. 아하! 예. 호박마차가 변하기 전에. 그렇죠. 그런데
새벽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잠을 설치게 되고 네. 아침에 일어나면서 힘든 걸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 날 하루가 없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찌감치 좀 일찍 앞에 무술을 드시더라도 또는 일정을 소화하시더라도 네. 최소 12시 이전에 들어가자. 네. 가급적 10시 전에 들어가자. 네. 그래서 최소한의 수면을 확보하자입니다. 네. 그래서 한 최소 6시간 이상의 숙면을 해야지 네. 사실 건강유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잘 싸먹자, 건강기본, 잘 싸고 잘 먹고 잘 자자 중에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잘 자자입니다. 잘 자자. 예. 그래서 신데렐라 같으자 1번. 1번. 예. 자. 자, 두 번째는 주치의를 만납시다. 주치의를 만납시다. 예.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건강을 지키는데 우리가 병원도 다니고 좋은 것들도 많이 먹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 몸을 잘 아는 주치의를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주치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우리가 베프를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걸 베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주치의라고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주치의는 자기의 건강, 자기 몸을 정말로 잘 알아주는 예. 그런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면 아이고 살이 많이 빠졌어요. 또는 얼굴색이 많이 안 좋아요. 또는 뭐 딱 보고 알아봐주는 정도 그렇죠. 심지어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첫 아들 그 군대 간 아들 첫 휴가 나올 때 됐죠. 어떻게 됐어요? 예. 시집간 딸은 잘 그렇죠. 살아요 지금 이런 거. 그런 걸 기억해 주는 의사를 만난다면 야. 그걸 기억한다면 예. 건강은 분명히 그 선생님이 잘 챙겨 주실 겁니다. 아. 멀리서 찾지 마시고 네. 지금 사시는 곳 주위 꼭 큰 병원을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처에 있는 사시는 곳 근처에 있는 분에서 가장 훌륭한 명의가 거기 숨어 계실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 명의를 찾아서 주치의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아침에 하이파이브 하자입니다. 하이파이브를? 예. 하이파이브를? 예.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아침에 저희가 출근하면서부터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억지로라도 한번 인사해보면 어떨까? 엘리베이터에서 뻘쭘하게 그냥 핸드폰만 보는 게 아니라 예. 내려갈 때 들어오는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보십시오. 상대방도 없지만 저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직장에 가셔도 직장 동료들한테 즐겁게 하이파이브를 한번 다 돌려보십시오. 어쩌면 하이파이브 허그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그 하이파이브 속에 하루의 즐거운 그 에너지가 예. 다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 밑에 동료들은 네. 처음에 어색하죠. 저분이 왜 이러시나? 어디 아프신가? 하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그 진위는 분명히 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 하이파이브하고 웃는 그 와중에 예. 저는 하루에 에너지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새해에는 반드시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이파이브 좋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올해는 꼭 한번 해봤으면 하는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반대 걸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올해는 새해는 이제 이거 한번 고쳐봅시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함부로 먹지 말자. 함부로 먹지 말자. 예. 제가 뭐 그쪽은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오히려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네. 제 이 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잘 드시면 네.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지만 너무 많이, 네.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드십니다. 예, 약으로도 5개를 드시는데 건강기능식품을 네. 10가지 이상 드시면 실제로 있습니다.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네. 당뇨가 있다고 조금 당이 높다고 하면 여주나 돼지 감자 네. 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일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치료는 포기하고 그것만 드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최근에 제가 앉아본 중에 사실은 그것 때문만 아니겠으나 그렇게 예. 열심히 하시다가 주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으로 중풍이 오신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다. 정말 먹어야 될 약은 안 드시고 그렇죠. 건강보조식품에 너무 맹신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맞습니다. 되는 경우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환자를 보시는데 올해도 완치되지 못하고 내년까지 병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이분들에게 조금 힘을 주실 만한 어떤 예. 한마디를 해주신다고 하면요. 저 2019년대에는 예. 진짜 부자되라고 덕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자 되세요. 진짜 부자 되세요. 예, 예.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촬영하는 이곳도 병원이지 않습니까? 네. 병원에는 지금 이 병원에 우리 병원에도 암병동이 있고 예. 그 암병동에는 오늘도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하루에 소원을 물어봅니다. 제가 건강한 하루가 있다면 예. 어떻게 보낼 소원이 있습니다 하면 그 소원이 뭐냐? 남들처럼 그냥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서 집에 들어와서 소주 한잔 간단하게 직장 동료 예. 하고 어. 그다음 집에서
자녀들하고 통닭은 그런 거 먹으면서 맵지 않 잘하고 뽀뽀해주고 자는 남들 다 하는 그거 그렇죠. 그거 하루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 하루가 누군가한테 소원이라는 거죠. 예. 물론 오늘도 질병에 고통받는 분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 TV를 보고 계신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컨디션이라면 네. 그 누군가보다는 훨씬 더 현재는 더욱더 부자일 수 있다는 거죠. 건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의 건강, 자기 주머니에 돈 1,000원 하나 있더라도 또는 자기 발로 어딘가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는 정도의 건강만 있더라도 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예. 2019년도는 더욱더 건강 재테크를 하셔서 예. 더욱더 건강으로 부자, 진짜 부자 되는 네. 그런 부를 쌓기를 바랍니다. 예. 예. 자, 오늘 좋은 말씀 정말 예. 많이 듣고 저도 뭐 의사로서 이렇게 느끼는 점이 많고 예. 저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예. 하고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건강한 삶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밤에 푹 자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적당한 양만큼 드시라고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뭐 다 아는 얘긴데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긴데 우리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때가 때인 만큼 요즘 모임도 많고 술자리도 많은 계절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술자리라고 하면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주는 단백질이 많은 걸로 두부, 치즈, 고기 같은 걸로 해서 드시고요. 숙취 해소 음료가 있다고 하면 술자리 전에 미리 드시는 게 효과가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술 드시는 중간중간에 물을 챙겨 드시면 효과가 있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챙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간과 위는 소중하니까요. 자, 계속해서 닥터들이 말하는 건강한 삶입니다. 릴레이 인터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 체면 문화, 눈치 문화가 있거든요. 남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죠. 예, 내가 어렵다면 자, 이게 뭐가 문제인가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는 자존심과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 자기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이전에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나 라고 자탄하기 전에 지금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자기 의지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한다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남들의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자기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때로는 명상이나 요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에 술 많이 드시죠? 그리고 친구들과 많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술은 조금만 드시고요. 그리고 심장내과의사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운동하시고 혈압 조절하시고 당뇨 조절하시고 이런 위험인자를 관리하셔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삶이라 하면 이제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다 고려해 봐야 되겠죠. 육체적인 면으로 볼 때 제가 어디서 책을 본 책이 있는데 네덜란드의 한 의사 베르 하르트라는 의사가 자기가 죽으면서 유고집으로 7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확인을 해봤더니 전부 백지고 마지막에 딱 한 문구가 있었답니다.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밥의 양은 생각보다 좀 적게 이렇게 문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말이 뭐 100% 맞다고 동의하는 분도 계시겠고 뭐 동의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자기 관리와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강조를 한 말이 아니겠느냐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적인 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 보면 도리불은 하자성애라는 문구가 있어요. 사실 제가 한문은 잘 못하지만 그 내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외워왔거든요. 복숭아 꽃과 오야 꽃은 향기가 좋아서 아무 말 하지도 않아도 사람들이 그 향기가 좋아서 그 나무 아래
많이 모여서 자연이 오솔길이 생긴다는 뜻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내실을 충실히 다지고 타인에게 덕을 베풀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건강한 삶이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이란 무언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또 신체적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사회적으로는 사실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게 아주 치료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는 많은 검진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이미 건강한 사람들도 그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때 아마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학 교수로서 한 20년간 근무하는 동안 많은 이런 환자들을 만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제가 한번 그 책에서 봤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내 인생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옮김으로써 그리고 예를 들면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체중을 줄이거나 뭐 담배를 끊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가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걱정하다 보면 그게 더 그 근심과 걱정이 쌓이다 보면 더 병이 악화되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주위의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더 도움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주위에 나오는 이야기나 인터넷에 뜨는 이야기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좋은 선생님과 그런 좋은 친구들과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생활을 누리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주위의 친척이나 가족이나 그런 행복한 삶을 살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질병의 개념에서 병이 있고 병이 없고를 가지고 따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런 면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이 있더라도 정신이 건강해서 긍정적으로 살아나가면서 다른 주위에 이런 긍정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개인의 건강도 있지만 사회의 건강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 건강하고 주변이 모두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내가 건강한 삶을 행복하게 누리기는 힘든 일일 텁니다. 아마 사회적인 건강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또 사회 시스템, 정부, 뭐 이런 나라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의료기관, 의료정책을 수행하는 뭐 복지부 이런 쪽에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이 또 아울러 잘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건강한 삶을 우리가 비로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또 좋은 말씀 얻기 위해서 저희가 또 멀리 찾아왔습니다. 간 전공으로 여러 환자들을 보고 계시는 이상욱 선생님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올해는 제발 좀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해서 좋을 것, 꼭 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듣기 쉽게 기억에 오래 남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곧 2016년도에 부산시에서 15년도까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네. 건강지표를 그때 검사를 했을 그 일주일에 3회 이상 폭음을 하는 사람 숫자도 제일 많았고 네. 그다음에 부산 얘기하시는 부산에, 거죠? 예. 그다음에 짜게 많이 먹다 보니까 예. 고혈압 환자도 많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연 해가지고 C형 간염 환자도 전국적으로 제일 많았고 이런, 예, 예. 호흡기 질환도 여러 가지가 많고 그래서 예. 부산시민의 건강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빴거든요. 전국에서 굉장히 예. 낮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것이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끊는 거는 술, 담배를 끊고 술을 끊자. 네. 그다음에 이 줄이는 것은 소금량을 줄이자. 줄이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량을 좀 늘리자. 늘리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시술들이 확충되고 나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예. 지금 그 꼴찌였던 것을 끝이 끝에서 두 번째로 올라오기도 하고 예. 약간의 건강 지표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예. 근데 제가 봐서는 부산 사나이들이
또 이게 또 열혈 남아들이 돼서 예. 막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예. 소금이라는 거는 보면 좋기도 하지만 예. 우리가 보통 보면 먹을 때 한 12g 정도 먹으면 우리가 간이 맞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근데 보통 보면 좀 조금 맛있다 정도 같으면 14g 정도 되면 벌써 콩팥에 문제가 오기 시작. 그렇죠. 뭐 5g 이하로 줄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래서 5g 이하로 줄이는 방법은 그게 있는데 네. 국물 문화가 참 우리는 많잖아요. 카, 그렇습니다. 예. 특히 겨울에 국물 문화가 많은데 네. 이 국물 자체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냥 소금을 줄이라 그러면 사실은 사람이 먹는 맛을 사는데 예. 또 안 먹다 보면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염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무엇보다 마음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나누어주는 자세. 나누어주는 자세. 예. 예. 내 것만 챙기지 않고 예.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장박사님 84세까지 사시고 예. 돌아가셨고 다 나눠주셨는데도 그렇게 네. 오래까지 장수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자기가 갖고 싶다고 가지신 게 아니잖아요. 네. 살다 보면 예. 그래서 갖고 싶지 않더라도 주시는 분이 있으니 예. 우리가 조금 더 나눠주면 이웃을 생각하고 네. 하다 보면 자기도 조금 덜 먹게 되고 예. 덜 먹을 수 이웃을 나눠주는 그런 마음이 예. 아마 이 방에서 오늘 연말을 보내면서 예. 장 박사님 방에서 그 이 프로를 만드는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선생님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이게 예. 왜냐 그러면 건강검진은 1월 달부터 12월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데 네. 확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몰아서 연말에 몰아가지고 하다 보는데 연말에 얼마나 일이 많아요. 네. 연말에 스케줄을 꽉 찼는데 네. 회식도 많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 무리할 시간이 많은데 밀려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면 네.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한번 검사를 하는데 이게 보면 너무 나쁜 상태에서 검사해가지고 본인이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근데 특별히 요즘 젊은 층에서 술을 많이 안 먹는 분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 그래서 아 그건 뭘까요? 예, 이게 간에 기름이 많이 끼므로 인해서 예? 간이 숨을 못 쉬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폭탄주를 한 5잔 한꺼번에 먹게 되면 그 순간에 갑자기 지방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안 마신 사람이. 예, 예. 그리고 대학생들 우리 입학식 할 때 우리 무슨 신고식 옛날에 지금은 그래 안 하겠지만 예. 안 하겠지만 이거 과통보험 직장에서 뭐 신고식 할 때 보면 막 불회자 석잔 뭐 아, 이런 먹다 보면 예, 예. 한꺼번에 들어온 술 자체가 네. 갑자기 이 술이란 것은 칼로리만 있지 영양분이 전혀 없는 거라서 예.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예. 지방간이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작년에 총 맞아 죽은 사람이 100명이 채 안 되거든요. 작년 한 예, 전쟁터 말고. 네. 근데 비만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만 명이 넘어요. 한 10만 명까지 된다니까. 100배 내지 1000배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밤늦게 너무 맛있는 거 먹지 마시라고. 아, 총알은 비만이 총알보다 무서울 수 있다. 훨씬 무섭죠. 예. 예, 훨씬 무섭기 때문에 지금 요즘 세월이 너무 또 좋아지고 풍족해지네 보니까 예. 유혹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환자들을 보아오셨는데 이분들이 병을 가지신 채로 또 한 해를 넘기시게 될 겁니다. 그분들에게 좀 힘 좀 내시라고 어떻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본인이 건강하다 안 하다는 것 같다 어떤 잣대로 되냐 그러면 약을 먹냐는 그런 잣대로 되기는 좀 그렇고 예? 병원에 입원하느냐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냐를 가지고 따지고 봤을 때 예. 그걸 따지고 보면 우리 참 병원에 있는 이런 환자들은 참 힘들어해요. 예. 그중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나도 이 간을 치료하고 있지만 네. 세상의 질병 중에 우리가 완벽하게 인간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뭐 한 600개 정도밖에 되질 않다는 거죠. 네.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이 이겨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약보다 더 중요한 게 밥입니다. 네.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예? 보통 보면 입맛이 없다고 밥을 안 자시는데 밥이 어떻게 보면 약보다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잘 잡숫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은 물론 우리가 저 같은 의료진이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완성을 시키는 것은 내 몸이 이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 질병은 이겨나갈 수 있다. 2019년은 우리가 질병을 충분히 이겨나가고 건강한 가정을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예. 이겨나가고
무엇보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같은 하늘에 숨 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같은 하늘에 숨 쉬면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 조금 아프시더라도 내 사랑한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예. 기뻐하면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장소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네, 항상 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한 삶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은 TV 닥터를 보시면서 그 안에서 닥터들이 당부하는 대로 사시는 겁니다. 닥터들이 사는 대로 말고요. 닥터들이 당부하는 대로 사시는 거죠. 지금 제 뒤로 노을이 정말 예쁘게 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어깨를 억눌렀던 그 많은 염려와 걱정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2019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TV닥터 인사이드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은 노력을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